요즘 우리와 일본이 레이더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 구조하느라고 레이더를 켰던 건데 그걸 일본이 위협이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일본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뭐 기존 주장을 바꾸진 않았지만 뭐 이번 일로 두 나라 관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협의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 발표해 기존 일본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일본 해상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을 확인했고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 상공을 저공비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기에 대한 위협 행위가 없었다는 우리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側의 견해에 つきましては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이번 일로 한일 방위 당국 간 연대를 손상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한일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까지 동원해 한국을 맹비난하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자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日韓の防衛当局間の関係、日米韓の関係というの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に変わりはないと。 국방부는 일본이 오늘 발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가 당장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데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